던져. 쭈꾸미는 고단백에다가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많아서요. 몸에도 좋고 살도 빼는데 아주 제격인 음식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바로 이 돼지 감자와 그리고 이 쭈꾸미를 이용한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. 왜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고 하잖아요. 네. 3, 4월에 먹는 쭈꾸미는 칼로리도 낮으면서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토마토 소스를 끓일 건데요. 네. 드시다 보면 이 껍질이 되게 거슬리잖아요. 네. 네. 자, 식감을 위해 토마토 껍질을 벗겨주는데요. 토마토 가운데 칼집을 십자로 넣고 끓는 물에 담갔다가 찬물에 담그면 벌레당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. 참 쉽죠? 자, 그리고 토마토와 샐러리, 당근, 마늘을 잘게 썰어서 함께 푹 끓여주는데요. 이 쭈꾸미를 네. 이제 손질을 할 건데요. 네. 이렇게 빨판에 네. 사이사이에 항상 이렇게 이물질이나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껴있어요. 네. 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가루를. 밀가루를 넣고요.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러주면요. 네. 보세요. 이물질이 어마어마하죠. 자, 이제 맑은 물에 씻어주면 세척 완료. 한 가지 중요한 더 식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돼지 감자입니다. 돼지 감자는 이눌린 성분이 있어 위액에 소화되지 않고 과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고 비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. 자, 하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위가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면 좋겠죠. 자, 돼지 감자와 야채가 익으면 쭈꾸미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고요. 마지막으로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줍니다.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살리고 보고만 있어도 그냥 침이 막 고.